이제 벌써 GOD가 데뷔한 지 23주년입니다. 이야, 내가 정말 진짜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. GOD하고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뭔가 방송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하고 좀 겹쳐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GOD하고 사실 저는 방송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많이 했어요. 많이 했어요,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GOD 숙소도 뭐 갑자기 가서 뭐. 맞아요. 아, 맞아요. 그죠, 그죠. 맞아, 맞아. 예. 맞아. 예. 우와. 아. 살짝 보여주세요. 두 번째 사람만. 두 번째 사람. 어디? 진짜 오래됐어요. 우리 그때 예전에 형 메뚜기 탈 쓰고 맞아. 저희 1집 때 아니 뭐 계상 씨 나와서도 그 얘기 했죠. 아니 우리 지원이 나왔을 때 그랬거든. 아 노래는 진짜 잘한다. 근데 아 너무 힘들겠다. 그렇게 잘 될지 몰랐어 솔직히. 저희도 형이 어. 딱 거기서 멈출 줄 알았어요. 아니 그러니까. 여러분 GOD를 소개합니다. 아 요즘 장안의 화제죠. 아 네. 어머니께 아. 네 노래를 듣고 가출했던 두 명의 남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. 네. 예? 할아버님들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도 그래서 할아버님 GOD를 구성을 하셨습니다. 아 특히 저는 그 당시 충격적이었던 게 그 태우 씨가 메인 보컬이잖아요. 아 저요?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면 제가 지난 생 얘기할게요. 메인 보컬 치고 아 이 친구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. 근데 얘는 아직 얼굴이 다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는 뭔지 알잖아. 아직 어린애에서 애벌레에서 이제 나비를 보기 전에 눈이 열려지기 전에였었기 때문에 애벌레. 아니 이 얘기를 데뷔 초반에 잡지 인터뷰를 하는데 얘는 애벌레요라고 해가지고 그게 기사로 나왔어요. 아. 애벌레. 애벌레란 단어가 나왔어요. 아, 왜냐면 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, 그거는. 아 근데 노래는 그때도 그랬고, 야 노래 진짜 좋다. 그러니까 노래 진짜 잘. 노래 진짜 좋았었어요. 그렇죠. 예, 아니 그 다섯 분이 처음 만났을 때 당시의 첫 인상 좀 서로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. 예. 진영이가 우리한테 이랬거든, 준 보컬리스트 이제 찾았대. 어. 최고래. 어. 키가 187에. 얼굴은 조망만 해갖고 등치는 정우성이야. 최고래. 어우 해갖고 우리 진짜 우리 나머지 그지 다 네 명에서 목간 원래 아는데 어떻게 해서 가서 막 씻고 목욕탕 어떤 어느 정도 차려입고 딱 우리 지하 스튜디오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서 야 우리 어떻게 이제 멋있게 좀 앉을지 기다렸는데 그 태우가 이제 그 승합차를 타고 왔는데 매니저 형 내리고 스태프분도 내리고. 아, 난 깡패가 오는 줄 알았어. 진짜로. 거짓말이 아니라 깡패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. 깡패. 태우 씨는 좀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좀 감지를 하셨습니까? 그러니까 갔는데 격하게 반겨주진 않았었어요. 뭔가 느낌이. 네, 느낌이. 예, 예. 네.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것도 웃겨. 자기가, 그러니까 진영이 형이 본인이 음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모든 걸 갖춘 네 명이라는 거예요. 그 왜? 양쪽에다가. 근데 네 명이 이렇게 문 앞에서 나오는데. 근데요? 전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이. 아 거지였지. 아니, 정말. 와, 이게 좀... 아니 정말. 거지였어 거지. 사실은 서로 저도 뭐 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룹이다. 네 명. 그다음에 이 형들은 정우성.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내렸는데 누가 더 충격이야? 누가 더 충격이야? 아 근데 충격이야 얼굴이. 넌 나 보면 못 봤잖아. 그치. 이런 얼굴 못 봤잖아. 그래서 진영이 형이 야 실력 한번 보여줘. 근데 형들이 갑자기 춤을 추는데 무슨 춤을 췄어? 대니 형 보여줘. 대니 형이 췄어요 그때. 아니 뭘 췄어? 아 그 당시에 네.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걸 춤이었고 좀 보여줘. 준영이 알려줬어요. 우리 네. 춤 선생님이었어요. 네. 근데 동작을 두세 개밖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. 두세 개를 1년 동안 1년 동안 알려주는 무슨 춤인지. 이게 이제 태호한테 보여준 거죠? 네, 태호 씨한테. 아, 나 너무 창피할 것 같아. 아, 너무 창피해. 잠깐만.
아 너무 창피해 잠깐만. 부스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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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은 이것만 추고 있어. 아 진짜 실제로 이거를 1년 동안 했다고? 이거하고 이거 또 뭐 보여줘 형. 그 뭐예요? 어떤 거예요? 그 옛날에 그 왜? 그러니까 준 형이 1년 동안 나, 나, 이걸 뭘 2년을 배워? 아니 형 이거 있잖아 형 이거 있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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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아 뭐지? 아 뭐 이거 이런 거 그냥 나도 몰랐어. 뭐 얘들 가르치는데 내가 뭘 알아? 나도 거지고 얘들도 거지인데 그냥 아무나 가입을. 나도 거지고 얘들도 거지. 그 저는 궁금한 게 준이 형은 서른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? 나 지금 이거였어 이거 궁금해서. 아 진짜. 아니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사실 지금하고는 너무 큰 차이. 그러니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뭐 선생님이 계시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합숙만 한 거죠 합숙만. 그냥 약간 자생이었어요 그때. 그렇죠 그렇죠. 얘가 웃긴 게 왜 온 지 3일. 3일 딱 됐었을 때 아침에 깼는데 어? 태호 어디 갔지? 없어. 어디 갔어? 어 몰라. 그래서 바깥에 나갔더니 뒤통수가 딱 보여서 딱 갔더니 거기 울고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왜 우냐 그랬더니 배고파서요. 집에 가고 싶지. 어. 그때 준이 형이 배고파?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호영아 그 냉장고에 좀 꺼내와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호영이 형이 그거 있잖아요. 거기 빵집. 네. 거기서 제일 크고 제일 싼 케이크 아시죠? 네. 버터 케이크. 아, 버터 케이크. 버터 케이크. 네. 그거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꺼냈는데 한 조각만 먹은 거예요. 그래서 젓가락으로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죠. 근데 그렇게 한 세 번 두 번 먹는데 분위기 이상한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. 갑자기 호영이 형이 아무 말도 없이 케이크를 상자에 다시 넣었더니 그걸 냉장고에 다시 넣는 거야. 뭐지? 아껴 먹었던 거야. 아... 먹을 게 없어서? 먹을 게 없어서. 그때 호영이가 약간 먹는 거에 욕심이 진짜 많았어요. 갑자기 있었어요. 그 매니저가 한 번 에피소드가 있는데 과자를 좀 많이 먹는다고 저한테 와갖고 죽여버리고 싶어. 진짜. 그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네모난 과자 알죠? 샌드. 네. 파인애플만 난 네모난 과자를 맛있어요, 맛있어요. 저희는 다섯 번에 먹어요. 코너를 먹고 가운데 남은 걸 다섯 번에 나눠서 먹어요. 근데 이걸 한 입에 넣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정말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이야? 너무 못 먹으니까. 부러뜨려 먹어야 되는데. 그렇다고 죽여버리고 싶다고. 진짜로. 마음이 좀 꼴보기 싫었어요.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를 계속 생각을 한 혼자.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주신 비상금이 생겼어. 그래갖고 준이 형한테 가서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어머님이 주신 돈이 조금 있는데요. 그랬더니 그 보통 그러면은 저보다 12살 많으니까 야 고등학생 2학년인데 그럼 그럼 야 그건 네가 야야야 욕을 할 때 써 윤선영아 비상금인데 잘 놔둬 임마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어? 얼마인데? 그래가지고 준이 형이 얘들아 스크럽 가자! 그래서 스크럽을 가서 우와. 최대한 싸고 양 많은 걸로 이만큼 산 거예요 맞아, 맞아. 그랬더니 준이 형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야 또 말 놔, 임마. 아, 형. 이제 가족이야. 아, 이제 가족이야. 가족이야. 야, 15만 원으로 멤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네. 완전히, 완전히. 아. 아, 이 고생 끝에 99년 1월 3일 드디어 G.O.D가 데뷔를 합니다. 와. 이게 이제 그 데뷔곡이 어머님께인데 정말 뭐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, 아, 지금 들어도. 진짜. 예,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아, 한번 좀 살짝 부탁드려도 됩니까?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아, 태우 좀 나와줘야죠. 야야야,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. 이
한 곡으로 진짜 아 G.O.D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알린.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요거는 진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유행을 했던. 네. 이 어머니께의 스토리가 준이 형. 아~ 네, 이야기라서 네. 근데 원래는 그게 짜장면이고 잡채예요. 그럼 뭐예요? 그게? 아, 원래는 근데 짜장면에서 잡채로 바뀌니까 느낌이 좀 바뀌는데 그냥 짜장면은 내가 먹고 싶지만 양보하는 느낌인데 잡채는 어 잡채는 싫어. 그 잡채는 뭐예요? 이거?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엄마가 직장을 가면은. 한국 사람들끼리 점심시간 때 다 같이 모여서 미국말로는 팟럭이라고 그러죠. 하면은 자기 누구는 잡채 갖고 누구는 김밥. 그럼 다 펼쳐놓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. 네. 그럼 엄마 이제 그거를 이제 포일에 싸서 갖고 와서 나한테 이제 나 학교 갔다 오니까 주신 거고 먹으라고. 그럼 나는 거기서 엄마는 안 먹냐고. 자기는 잡채 싫다고. 난 또 그 눈치 보고 밥만 먹고 나 또 엄마 먹으라고. 근데 도시락을 싸줘서 학교 갖고 갔는데 엄마가 안 먹고 날 그것도 잡채를 잡채 준 건데 또 그거 먹으면 미국 애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인종차별이 강하니까 그게 뭐냐고. 요새야 뭐 한국 음식 좋지만 그렇죠, 그렇죠. 거기 침 뱉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뭐야 불려오셨어 아니 또 그 가사가 다 고 가사. 그럼 이 가사는 누가 쓰신 거예요 정확히? 진영이 형이. 진영이. 아 그럼 진영이 형이 이제 준이 형의 얘기를 듣고 아~ 잡채 대신에 짜장면. 네. 미국 학교에서 한국 학교로. 어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인종차별에서 부잣집 받으려고. 아~ 아, 역시 근데 진짜 똑똑해. 천재야. 그런 거 잘 써. 아, 잘하죠. 우리 JYP가. 예. 이게 사실 이 곡을 듣고 그 당시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그래요. 아, 네. 실제로 그랬죠. 실제로. 예. 왜냐면 이 노래를 들으면은 진짜 집에 있는 어머님, 부모님 생각 많이 나거든요. 예. 이 노래 그 약간의 그 끈끈함 그 있어요. 예. 왜냐면 처음에 사실 딱 데뷔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 아이돌 그룹은 퍼포먼스랑 이렇게 춤 막 맞아요, 이런 맞아요. 걸로 시작되는데 제 기억엔 다섯 분은 은색 무슨 이렇게 긴 망토 같은 거 입으시고 예. 미동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렸서부터 우리 집에서 우리가 어디 그 성가 단원분들이 왜냐면 저희 친구들끼리는 미동이 없으니까 보고 싶어. 사실 첫 방이 그렇게 나간 이후에 실제로 방송국에 그 당시 항의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TV를 보던 아이들이 G.O.D를 보고 놀라서 왜 이런 항의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? 아 그때가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이 아직 변신이 안 됐었을 때고 그리고 또 그때는 방송국에 나올 때 연예인들 머리 염색 못하고 아 맞아 귀걸이도 못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그때 다 귀걸이 했었고 머리도 염색했었고 했는데 딱 방송 갔는데 생방송인데 아 주영 씨 이제 머리 뭐 모자 쓰실 거예요 그런 거였어. 뭐예요? 그랬더니 이거 못한다는 거야. 그래서 거기서 코디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그 당시에 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. 예, 있어요. 까만 거. 검은색으로 뿌리는 컬러 스프레이. 여기 이렇게 딱 뿌렸는데 또 떨어졌어.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못 칠했어. 반만 했어, 반만. 그냥 여기 반만 해갖고 그걸 하는데 우리 야 그때 PD 쌤이 오더니 절대 고개 돌리시면 안 돼요. 근데 돌리면 여기 하얗거든. 그거 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우리 망했다 그리고 또 태우 보니까 진짜 망했고 그날 태우 엄청 울었어. 특히 태우는 눈이 작으니까 눈동자가 안 보였던 거예요. 그걸 보고 아이들이 막 우니까 무섭다고. 사랑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진영이 형이 다음 날 우리 연습실에 오셔갖고 인생에서 사람이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근데. 한 번은 망한 것 같다. 근데 그래서 태우를 눈을 잡고 진짜 이걸 찢어버려!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맞아. 아, 아니, 그게 왜 무서웠냐면 제가 노래 부를 때 그때 고개를 이렇게 많이 드는 습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노래를 항상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딱 들었는데 빛이 너무 맞아. 센 거예요.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노래하니까 이렇게 됐어요. 너무 부시니까. 근데 뭔지 알아요. 뭔지 알아요. 근데 그때는 아니요 그 정도예요? 지금도 귀엽다. 지금도 귀여워. 그 정도예요? 아, 너무 순해 보이잖아. 아니 지금 선글라스 껴봐요. 저 지금 하고 벗어봐. 너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아 베이비네 거의 베이비야 거의 베이비야.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너무 포커싱이 돼서 그렇지
다른 멤버들도 거의 망했어요. 맞아요. 아 유독 그냥 포커싱이. 지오디 하면 사실 그 지오디 육아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어, 맞아요. 뭔가 이제 지오디의 인기에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아준. 그 당시 11개월 된 이제 아기 재민이를 키우는 말 그대로 그 이제 육아 예능의 시초예요. 우리 지오디가. 우유 하나 타는 것도 쉽지가 않군요. 나는 봤다. 뭘 봤지? 나는 봤다. 구대기 봤다. 그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죠. 대박이 났죠. 네. 58%. 아, 58%요? 최고 시청률 32.2%입니다. 체감상. 체감상. 체감적으로. 체감적으로 느끼기에. 체감적으로 느끼기에. 멤버들이 이제 재민이를 키우면서 각자 맡은 담당이 좀 있었죠. 준이 형이 왕아빠. 왕아빠. 그 당시에. 그리고 이제 우리 호영 씨가 왕엄마. 왕엄마. 예, 그리고 우리 태우 씨가 이제 오락. 그리고 이제 또 계상 씨가 패션. 데니가 잠을 재우고. 사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기를 키워본 적도 없고. 그래서 왕엄마, 엄마 누가 할래? 그래서 호영이 네가 해. 그래서 호영이한테 미룬 거예요. 그 약간 왕엄마를. 떠넘긴 거예요. 떠넘긴 거예요. 네. 나중엔 다 우리끼리 그랬죠. 왕엄마 내가 할 걸. 왕엄마 내가 할 걸. 그때 GOD가 다 그랬습니다만 특히 호영 씨가. 와 진짜. 왕엄마로. 기가 막혔죠. 왕엄마가 재민이 안고 있을 때 그 와 표정이. 아 그러니까. 방송 전날 그때 그 부장님께서 그 저희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바꿔달라는 거예요. 어, 왜요? 미안하다 이런 거. 야 56분 러닝인데 52분 동안 너랑 재민이밖에 안 나와. 그게 왜 미안해? 그러니까 내일 보고 얘기하자.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속으로 아 됐다. 육아 얘기해서 그때 뭔가 분량이 많으면 그치 텐의 숫자가 약간 달라지는 아~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오락 담당이니까 재민이랑 놀고 막 이런 게 나오다 갑자기 엔딩에 호영이 형이 왔는데 재민이를 안고 싹 재우는 게 갑자기 슬로우가 딱 걸리면서 삐지가 싹 깔리면서 성우가 오늘도 우리의 왕엄마는 재민이를 위해 지친 몸을 거기서 58% 빼? 그거 2분 나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손흥 얘기 막 들었어. 52분 나가야 돼. 52분을 아~ 돌아줬는데 그게 52분 나오려면 하루 종일 찍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구나 나한테. 아~ 잔잔한 밤에 왕엄마 손흥이가 58% 빽! 58% 빽! 준이 형이 카메라 피니까 이렇게 장난하는 거지. 저 예전에 룸메이트 프로그램 같이 할 때 진짜 놀랬던 게 카메라 있어요. 뱀! 와! 짝! 막 해! 애들이 야 너 담배 피워! 그래서 그때 필 때거든요. 나와봐! 그래서 나가서 같이 담배 피는데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가서 너가 거기서 오미오! 그리고 지금 세우 너가 거기서 애들을 좀 해줘야 돼. 알았지? 자 들어가자! 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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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똑똑한 형이구나. 뭐 아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. 야 이 노래는 뭐고 막 뱀! 무슨 뱀만 해! 알죠? 준이 형 한국말 진짜 잘해. 진짜 잘해. 야, 들어가서 심기일전 해야 돼 그러더라고. 심기일전을 안 되는구나. 야, 이 형 엄청 똑똑한데. 진짜 심기일전.